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쉽네요. 네. 어떤 면으로는 홀가분합니다. 지금 왜냐면은 발음이 꼬일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네. 오늘 진이 다 빠졌습니다. 진짜. 비트로닉스를 지금 6편째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 제품이 비트로닉스를 유명 브랜드로 반열에 오르게 만든 메인 페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감탄사를 남발을 하면서 표정 관리도 잘 안 되고 굉장히 독특한 페달들이다, 멋있는 페달들이다 계속해서 칭찬을 하면서 진이 이미 다 빠진 상태입니다. 네. 근데 정말 어떤 면에서는 조금 다행스러운 게 얘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이성적인 네. 페달이고 활용도가 정말 무궁무진한 페달이라서 어쩌면은 지난 시간 이 수험을 보고 야 진짜 사이즈도 두 배 크고 진짜 미친놈 나오나 보다 이 구역에 미친놈은 나야 나오나 보다 하고 나서 기대하고 오셨다면은 조금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운드라든지 활용도에 있어서 정점을 찍은 친구고 이 친구로 인해서 이 비트로닉스가 유명해졌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로열 젤리 오버드라이브 퍼지 블렌더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열 젤리는 자연스러운 오버드라이브부터 강력한 퍼지까지 매우 광범위한 표현이 가능한 두 개의 오버드라이브 퍼지 이펙터를 탑재한 매우 독창적인 이펙터 유닛입니다. 퀸과 킹 두 가지 오버드라이브 퍼즈를 다양한 조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세팅에서도 매력적이고 멋진 사운드를 제공을 합니다. 퀸과 킹 두 개의 오버드라이브 퍼즈는 각각 다르게 세팅하여 채널을 전환할 수 있으며 채널 전환 시 오버드라이브 퍼즈의 사이에 레벨을 믹싱하여 매우 자연스러운 사운드의 채널 스위칭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드라이 시그널을 블렌딩하여 출력을 특히 블라이... 힘들어 진짜. 특히 드라이 시그널을 블렌딩하여 출력이 가능하므로 기타뿐만 아니라 베이스, 신디사이저, 트럼펫이나 색소폰 같은 관악기와도 사용이 가능하고 효과적인 사운드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 로열 젤리는 멋진 톤을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10dB의 부스트 컷이 가능한 두 개의 로우 하이 EQ가 탑재되어 있으며 버즈 스위치를 이용하여 하이 프리퀀시 입력이 강조된 퍼즈의 질감을 별도로 추가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로열 젤리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오버드라이브 퍼즈 이펙트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페달이다 라고 합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인 부가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위에 보시면 로우 하이 10dB 부스트 컷이 가능한 두 개의 로우 하이 EQ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퀸 오버드라이브와 퍼즈 사운드를 블렌드 하고요. 네. 킹 역시나 오버드라이브와 퍼즈 사운드를 동일하죠. 블렌드 합니다. 양쪽에 이렇게 램프가 있습니다. 퀸과 킹 프리셋 모드를 스위치로 변경하게 되면 해당 노브 옆에 위치한 램프가 점등하게 되고 사용하고 있는 프리셋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퀸의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누르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와서 킹을 사용하고 있다 확인을 할 수 있는 램프입니다. 가운데 허니 오버드라이브 서킷의 개인량을 조절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드라이가 있고요. 드라이 시그널과 이펙트 시그널을 블렌딩합니다. 볼륨, 이펙트 볼륨을 조절을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스위치가 모드 스위치인데요. 퀸 노브와 킹 노브로 설정된 프리셋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가운데가 버즈 스위치입니다. 하이 프리퀀시 입력이 강조된 퍼즈의 질감을 추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바이패스 이펙터를 온오프 하네요. 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너무 정상적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자 이제 사운드를 들어보실 텐데요. 이 가운데 버즈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하이 프리퀀시 입력이 강조된 퍼즈의 질감을 연출할 수가 있는데 요 부분을 일단은 제외한 그냥 자체적인 드라이브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드라이 시그널을 없앨게요. 없애고 드라이 시그널 없애고 그냥 이펙터 사운드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사운드가 연출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퍼즈 쪽으로 좀 더 돌려볼 거고요.
네, 들어볼게요. 개인량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확실히 이 드라이브에 대한 이해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미친놈 날뛰듯 막 날아다니던 그런 드라이브 애들도 있었던 반면에 굉장히 양질의 고퀄리티 드라이브 사운드를 또 보여줘 버리네요. 이런 느낌 정말 멋있네요. 저희가 부스트를 한번 여기서 저희가 이제 버즈 스위치를 한번 눌러 볼 텐데요. 네. 하이 프리퀀시 입력이 강조된 사운드가 뭐냐면 지난 시간까지는 뭐 아티스트 열정 개성 이런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완전히 와 얘네는 실력을 갖추고 예술하는 친구들이었네요. 아, 나 근데 지금 그것보다 너무 웃긴 네. 게 뭐냐면 이제 저희 로열 젤리 이제 마지막 걸 찍었는데 현이 네. 형님 이거 이제 저희 비트로 이거 첫타 찍을 때 형님 목소리 텐션이랑 완전 달라요. 이 지금 완전 형이 지금 떨어졌는데 완전히. 근데 지금 무슨 느낌이냐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처음에 와 했는데 이제는 뭐지? 오면서 이제는 기가 막히는 거야. 와, 와. 진짜.
얘네는 할 말이 없네. 미친 사람이 너무 그거 되면 맞아요. 뭔지 알죠? 어, 맞아요. 약간, 진짜 약간 지금 이렇게 됐어요. 좋습니다. 네. 이제 오버드라이브 쪽으로 좀 더 돌려서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앞에서 워낙 이펙터들이 날아다녔기 때문에 이 친구를 처음 들었을 때는 아니 이게 왜 로얄 젤리야? 왜 얘가 끝판왕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입이 안 다물어질 정도로 진짜 끝판왕 오브 끝판왕이네요. 와 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친구.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킹과 퀸의 세팅을 좀 달리해서 이제 한쪽은 오버드라이브로 한쪽은 퍼지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적당히 밸런스를 맞춘 다음에 세팅을 해놓고 스위칭을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얘는 오디 쪽으로 좀 더 가고요. 얘는 퍼지 쪽으로 좀 더 가서 일단은 이렇게. 네.
이건 뭐. 어, 네. 어렵네요. 아, 어렵네요. 정말 이펙터 리뷰하면서 정말 간만에 이펙터한테 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는 오랜만인 것 같고 정말 이 회사 정말 한 주평 드릴게요. 그냥 바로 한 주평. 네, 부탁드립니다. 네. 로얄 젤리. 한 네, 로얄 젤리. 여러분, 로얄 젤리는 여왕벌이 먹는 겁니다. 네, 이렇게 드릴게요. 정말 와. 이게 근데 로얄 젤리 드셔보셨어요? 직접? 오. 그렇죠.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하나만 쳤으면 솔직히 안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회사 전체적인 제품군을 쫙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단계다 보니까 확실히 좀 사람이 멍해지네요. 멍해지고 우리가 좀 더 많이 이펙터에 대해서 확실히 이펙터 타임즈가 좀 더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또 숙제가 하나 생긴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드네요. 그리고 어쨌든 로얄 젤리 정말 비트로닉스 회사에 일단 뭐 나한테 잘해준 것도 없지만 일단 감사의 표시를 전하면서 좋은 이펙트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주십시오. 네, 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비트로닉스에게 주는 한 줄평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다른 말 정말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천재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천재들이고 드라이브 계열 뭐 끝을 본 여러 브랜드들이 있겠지만 얘들은 그 끝을 넘어서서 뭔가 자신들만의 길을 또 개척해 나가고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뭐랄까 저는 약간 좀 가볍게 생각한 부분도 있었고 멋있는 친구들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실력을 갖고 있어요. 저희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친구들이랑 야 오아시스가 왜 뜬 거 같냐, 멋있어서 뜬 걸까 아니면 뜨니까 멋있어 보이는 걸까 얘기했는데 멋있어서 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친구들은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멋진 이펙터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네. 할게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15점, 10점. 네. 네, 높은 점수 받았는데 만점 받아갑니다. 네.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언제부터 했죠? 이 수험 때부터죠. 네. 만점 기어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전반적으로 6대 모두 다 만점이라고 맞아요.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요거까지 보시면은 아마 약간 좀 잊었을 수도 있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오버하이브라던가 이제 옥타이브라든지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버스터 네. 같은 그 실제로 오버하이브는 버스터 그리고 지금 로얄 젤리 세 3개 군 같은 경우는요 좀 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이 중에서 굳이 나누자면요 접근하기 좋은 페달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모든 사운드에 다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옥과 옥타이브 그리고 뭐 저희가 가장 좋아했던 수암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신의 색깔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음악에서 또 발군을 발휘하고 또 거기서 또 이제 뭐 헬과 옥타이브 같은 경우는 또 퍼즈 사운드이기 때문에 요즘 사실 퍼즈 사운드 너무 많이 쓰고 있거든요. 확실히 좀 음악도 좀 더 예전 복고로 그렇죠. 가고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어쨌든 사용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방문하셔서 꼭 자신의 기타 물려서 쳐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6시간 동안 쉼 없이 저희 네. 진을 빼면서 달려온 비트로닉스 멋있는 이펙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